반을 바꿔놓고 그것도 모르고 반도 안 옮겨주고 이제 운중복과 2가 생겼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선생님 실수는 서희가 나중에 딱밤할 때 때리시든지 그러시게 해주시고요. 오케이.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단어 보니까 가볼까요? Brother. B-R-O-T-H-E-R. 그렇죠. 귀에 딱 생겼겠죠? H-N-H-E. He. 그 다음? She. She. 그 다음? Father. F-A-T-H-E-R. 오케이. 계속해서? Sister. S-I-S-T-E-R. 오케이. 훌륭하고요. Mother. 오늘 안녕히 가세요. M-O-T-H-E-R. 오케이. 끝난버렸네요. 오케이. 문장도 순식간에 끝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서희 막 지금 막 말 타고 막 다닥다닥다닥 달리는 것 같아. 오케이. 워워워. 자, 그럼부터 알겠습니다. 자. 에? 뭐야? 이거 엉뚱한 거 가는데. 그쵸? 응? 응? 9대 9. 아, 그렇죠. 깜짝이야. 그쵸. 자, 그러면 서희가 알아서 잘했고. 그런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톡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뭐 좀 수업이 늦게 끝나서 밤늦게 톡을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여자가 니네 엄마냐 물어봅니다. 아, 저 엄마도 못 알아보라면. 그래서 그렇죠. Is she my mom? Is she my mother? 근데 왜 시험지에는 she is my mother 해놓고 불편했어. 그렇습니까? Is she my mother? 좀 물어야죠. 이제 시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Oh, she is my sister. 그렇죠. She is my sister. Oh, she is my sister. 앞에 Is she my mother 했는데 이제 원래 안경 끼는 애인데 안경 안 꼈나 봐. 그렇습니까? Is she my mother? 우리 엄마인가? 우리 내 sister야.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그래서 my brot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 물으면 되게. Is he my brother? 그건 그냥 뭐 나의 brother니라고 묻는 거고. 이 대답을 듣고 싶다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를 생각하면 되죠. Who? 그렇죠. 그래서 뭐라 물으면 되겠다. Is he? 그렇죠. 어디서 배웠던 거죠. 그렇습니까? 그 남자 누구니? 그 남자 누구니? 로빈? 그 남자 누구니? 라는 질문이 뭐다? Who is he? He is my brother.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서 배웠던 거 한 번씩 써먹어야지 안 까먹죠. 오케이. 계속해서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그러니까 my mot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she? 그렇죠. Who is she? She is my mother.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He is my father. He is my father. 오케이. 계속해서 She is my grandma. 그렇죠. She is my grandma. Grandmother 핸드고요. She is my grandma. 오케이. 계속해서 He is grandpa. My grandpa. 오케이. 좋아요. He is my grandpa.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늘 쓰기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예. 마랑이 쓰기 다 100점인데, 근데 문장에서 She is my mother. 이렇게 문변했어. 이주 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전체적으로 매우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서희 채점 낸 거.